어쨌건 250번 에피소드입니다. 250번부터 350번 사이 에피소드를 간단히 소유하겠어.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진행할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150번까지 진행을 했었나요? 아마 180번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180번부터 250번 사이, 180에서 250번 사이는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50번 사이는 추가적인 인프라 백엔드 코딩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등등은 아직 코딩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로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250번부터 350번 사이는 주로 UI, 웹 UI하고 웹 UI 그리고 테스트. 먼저 웹 UI 부분을 한 50개 정도, 250번부터 300번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300번부터 350번 사이를 테스트로 할 겁니다. 테스트는 둘로 나눠서 할 거예요. 모듈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입니다. 모듈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 테스트는 실제 상용화에 앞서서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을 상대로 실제 제품을, 상품 서비스를 한번 시범 서비스 기간을 가지는 거죠. 필드 테스트 이퀄 시범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시범 서비스 혹은 또는 베타 테스트라고. 테스트라는 것이고, 모듈 시스템 테스트는 우리가 그냥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의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250번부터 UI, 웹 UI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어떻게 웹 UI를 구성하는지를 미리 이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예로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시스템 전제여건은 한국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을 샘플로 해서 만들어서 가능한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건 이겁니다. 시스템 구성하는 거는 5천만 인구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생성합니다. 그죠?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재무 뭐 뭐라 그러나요? 밸런스 시트를 한국말로 대차대조표라든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라든가 혹은 캐시플로우라든가 혹은 파이낸셜 인덱스라든가 혹은 리테인드 어닝 지분표로 얘기하죠. RE라든가 등등의 재무제표를 인구 개개인의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구 개개인이 하나의 비즈니스 엔터티를 가지고 그 엔터티가 재무제표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인구 개개인은 유저예요. 유저가 비즈니스 엔터티로 다음에 재무제표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가 백엔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천만 인구 개개인의 표준은행 계좌 표준은행 갭이죠. 갭 계좌를 가집니다. 갭 어카운트가 되겠죠.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표준은행 계좌는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상 이렇게. 얘는 위에 있는 밸런스 시트의 항목 중에서 T1, T2 밸런스 시트의 T1, T2, T3. 우리가 T1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T2, T3는 많이 안 했죠. 이것도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에 있는 표준 화폐 계좌, 그게 표준 은행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에 있는 현금 계정이 그 사람의 은행 계정이란 말이죠.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인구 구성원 간의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은행 계좌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거래 내용이 없는 화폐 이동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경제 범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령 뭐 횡령이라든가 뭐 절도라든가 뭐 강도라든가 등등등은 거래 내용이 없는 화폐 이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반영될 수 없는 화폐 이동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거래는 기록합니다. 그죠? 모든 거래,
화폐의 이동이죠. 거래 입구로는 뭐예요? 화폐 이동이죠. 화폐의 이동. 거래 모든 거래는 결국 화폐 이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내용은 삭제나 위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화폐의 위의 변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6번과 7번은 좀 부가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별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세금이 있다. 우리가 국세청 모듈을 구성했었잖아요. 국세청 모듈. 국세청 모듈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납세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인류 최초로 공평 과세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인류 최초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원화, 종이 돈을 우리가 만든 표준 화폐,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뭐, 이대로,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어쨌거나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참조해서 뭔가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인류 최초로 공평 과세, 그러니까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나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번 항목도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거래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책을 샀든지 도서관에 갔든지 뭐 병원에 진료를 받았든지 어쨌거나 그 삶이죠. 그 삶은 다 기록되고 따라서 이 기록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산출되죠. 그죠? 아마도 이보다 더 정확한 신용 등급은 산출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니까 삶 그 자체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요게 우리 테스트 진행 상황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테스트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UI를 구성해 나갑니다. UI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지 이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너무 작나요? 14 정도라고 10만 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5천만 인구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거주지, 연령, 선병, 뭐 직업, 학력 등등등 여러 변수를 넣어서 랜덤하게 구성 인구를 생성하고 다음에 한국에 업종 분류표가 있어요. 업종 분류표나 산업 분류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분류표에 따라서 100만 개 정도의 사업장을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 사업장은 고유한 상품을 판매하죠. 고유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PC, Global Production Product Classification, 국제표준상품분류표. 이것도 마찬가지 대분류, 중분류, 뭐 소분류 이렇게 나눠져요. 그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업체는 뭐 버스 서비스, 지하철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체는 의료 서비스, 병원이나 의원, 또 어떤 업체는 식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정부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부기관, 구청, 도청, 시청 이런 것들도 국가행정서비스를 판매를 하죠. 그죠? 그래서 5천만 인구가 100만 개의 업체, 사업체 혹은 또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뭐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뭐 인출한다거나 이것도 다 행정서비스, 돈을 내고 우리가 소비하는 국가행정서비스죠. 그죠? 그리고 5천만 인구가 매년 1천억 건을 거래한다고 상정을 해요. 1천억 건. 그러면은 뭐 대충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1천억 건이면 초당 3천 건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을 버스를 탄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뭐 전기료를 낸다 등등 모든 거래가 초당 3천 건 정도로 보면은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한 이 정도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건 정도. 어쨌거나 해서 5천만 인구와 100만 사업자 간의 3천 건 비율로 랜덤하게 생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와 얘의 조합을 3,000건을 랜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 읍면도, 전국 광역시도 밑에 시군구, 그 밑에 읍면도 각각에 대응하는 수풀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보통 이런 내용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잘 만들어 뒀어요. 이 데이터 뜨면은 이따 보죠. 해서 5천만 인구와 사업체 각각이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그죠?
그리고 이 5천만 개의 재무제표가 계층적으로 모여서 결국 하나의 기업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나라 행정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뭐 시군구가 몇 개가 있고 다음에 읍면동이 뭐 3,496개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게 우리나라의 그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행정 조직이죠.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이고 영어로는 서초동 그죠? 다음에 지오메트리 데이터 또 지오메트리 지리적 데이터 등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데이터 구조를 잘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해서 수풀을 구성을 합니다. 수풀은 읍면동 수풀, 그 위에 시군구 수풀, 그 위에 광역시구, 광역시도죠. 광역시도 수풀, 그리고 그 위에 국가 수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서 재무제표, 기랍재무제표를 만들고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시군구 단위에서 기랍재무제표, 다음에 광역시도 차원에서 기랍재무제표. 처음에 개인이죠. 처음에 개인, 개인이 이제 기업 재무제표, 여러 개인이 합쳐서 기업 재무제표가 되거나 혹은 개인 또는 기업 재무제표 또는 기업 또는 기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요 기관, 기업, 기관, 개인이 합쳐져서 읍면동 재무제표가 구성됩니다. 재무제표. 다음에 요거 몇 개의 읍면동이 합쳐져서 시군구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고 또 합쳐져서 광역시도 국가 재무제표로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수풀들의 기록 보관서는 오픈에시로 상호 연동합니다. 오픈에시로 상호 연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백엔드 공부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또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1항의 랜덤 인구, 2항의 랜덤 업체, 그죠? 업체 및 기관, 및 기관과 다음에 3항의 거래 빈도, 초당 3,000건이죠. 초당 3,000건. 그리고 업체 기간 이거는 몇 개였나요? 5천만 아니 업체 기간은 100만 개의 업체나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사실 더 많아요. 개인 사업체가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인구 있고 그리고 수풀 각각 사항의 수풀, 읍면동 수풀 등등등이 재무제표를 기록하고 다음에 기록 보관소에 오픈에시로 아키브하고 그죠? 기록 보관소는 어디예요? 기록 보관소가 바로 수풀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오픈해시로 각 수풀의 해시를 상호 연동, 직조하는 거죠. 그죠? 이걸 누가 했었나요? 물레가 했어요. 물레. 지금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백엔드 지난 250번부터 300번, 350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180번까지 우리 강의 녹화를 했었죠. 180번까지 공부를 이미 하고 오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구성하는 UI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추가사항입니다. 추가사항은 한번 기록된 거래정보는 삭제나 유입 용도될 수 없죠. 어디에 기록되나요? 수풀에. 수풀에 한번 기록된 거래정보. 수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위, 읍면동 단위 수풀도 있고 다음에 우리 이전에 스테이트 수풀도 했었죠. 스테이트 수풀도 있고 그리고 또 네이션 수풀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수풀도 있었죠. 수풀에 기록된 내용은 절대 삭제나 유입 변조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오픈에시가 그렇죠. 그러라고 오픈에시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래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래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가짜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사실이 아닌 거래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식 회계잖아요. 분식 회계. 분식 회계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분식 회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품과 상품, 서비스와 서비스, 제품과 제품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거래는 다른 모든 거래와 최대 다섯 단계를 거쳐서 연결돼요. 상호 연동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이 아닌 거래는 분식 회계는 기록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안 샀는데도 샀다고 이렇게 장부에다가 가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자동차는 누군가 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동차를 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품을 공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짜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에 가짜로 부품을 공급한 수만 사업체들 장부를 다 위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분식 계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기록되지 않은 화폐 이동은 없으므로 결국 어떤 화폐도 유비 존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진행할 테스트의 목표, 한국에 적용하는 걸 상징하고, 그리고 표준은행의 상용 서비스 한국에 해서, 혹은 글로벌이죠. 글로벌, 세계 수준에서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의 양을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을 통해서 추산해 볼 거예요. 도대체 CPU 자원과 메모리 자원과 하드디스크 자원을 얼마나 필요할지 그걸 올해 추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7월부터 빠르면 7월부터죠. 7월부터 필드 테스트. 7월부터 한국 전역에서 필드 테스트. 시범 서비스, 베타 서비스입니다.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테스트 기관. 대략 제 생각에는 12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개월 동안 시범 서비스 하면서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코드를 최적화시키고, 그죠? 코드가 가능한 CPU나 메모리 자원을 적게 잡아먹고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 또는 코드에서 보완, 추가해야 될 모듈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게 테스트의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테스트에 맞춰서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 기에 앞서서 이번 일주일,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간에 걸쳐서 UI를 구성을 합니다. 이 웹 UI를 구성할 때 테스트, 지금 말씀드린 테스트의 목표와 내용이 어떤지를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둬야지 테스트 웹 UI를 왜 이렇게 구성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